올려볼게요. 화랑이 드디어 나오네. 야, 기대됩니다. 오, 오, 오토바이. 오, 그런 명랑만화에 나올 것 같은 대사를. 오, 멋있다. 왜 이렇게 잘생겨졌나? 엄청 잘생겨졌는데요? 로하의 하단에 슈돌. 저 신기술인가 보다. 우와, 뭐고? 패링하고 이제 백두산 발차기 들어가네요. 아, 저거 웨너퍼 3 하면 나가는 기술이 저래 조금 바뀌었네요. 야, 하이킥. 저거 필살기로 찍는 그게 이제 저게 됐네요. 오, 이거 그건데?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우와. 호. 이제 2탄 하면 끊고 콤보 넣을 수 있게 좀그 잔석이 들어가게 바뀌었네. 성가시다고? 뭐 이렇게 잘생겼노? 아니,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질적으로 잘생겼냐? 와. 좀 살짝 뭐랄까, 예전에. 다시 한번 볼게요. 킹 오브 캐릭터의 머리 뒤로 넘긴 뭐죠, 이거? 씨, 이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몸, 이렇게 일자로 말아가지고 돌면서 오르네. 그냥 좀 닮았는데. 야마자키 말고, 기스 말고, 아니, 긴가파 말고, 다 틀리노. 아니, 파워 땅 치는 애랑 형제인 애 아닌가? 머리 긴 애. 앤디인 것 같아. 앤디, 그래. 좀 앤디 닮은 것 같아, 뭔가. 여기서 이제, 보면, 제가 어릴 때, 제가 지금은 태권도 3단인가, 그건데, 보면 여기 맥 적혀 있잖아요, 여기. 예전에 저 어릴 때, 지금은 이제 관장님이 저기 돌아가셨는데, 만자, 은자 관장님이라고, 그분 등에 보면은, 맥 연구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도 막 태권도에 막 엄청나게 깊이 있게 막 공부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태권도 연맹에서 이제 연구하는 뭐업그뭐뭐회 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맥에 대해 옛날부터 파랑이 철권 3 때부터 아마 저게 등에 저게 달려 있었을 거예요. 파랑이 보면은 되게 좀 살짝 좀 날라리 같잖아요. 근데 일러스트에도 보면은 나와 있는데 파랑이 6단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TMI이긴 한데 6단을 따려면 5단에서 5년을 더 수련하고 이제 6단 시험을 칠수 있고 근데 그 6단 기준이 이제 30세가 넘어야 된대요. 근데 화랑이 지금 맥도 붙어 있고 6단인 거 보면은 얘가 되게 좀 비행 청소년 같은 이미지지만 태권도에는 엄청나게 진짜 진지한 거라는 걸알수 있죠. 예. 근데 뭐 설정상 이제 나이도 들었겠죠. 8이니까. 이거 찍기 이거 뭐 원래 있는 거였는데 이제 보면은 그게 안 되네요. 이제 원래 슈돌 차면은 스크류 돼갖고 날라가고 이제 갔었는데 이제 저렇게 날라가는 거 보면 콤보는 이제 안 되는 거네요. 아, 이거 배워서 여기서 패링 탕탕탕. 이거 530도 발차기 저거 백두산 기술인데 이제 여기로 아예 넘어왔네요. 멋있다. 원래는 이렇게 하단 카운터에서 넘어지면은 왼발 오발하고 그렸는데 조금 바뀌었네요. 모션 백두산 기술이 이제 여기도 들어와 있어요. 보면 이것까지 이거 아까 벽에서 보면은 이거 두 개로 이제 힘이 깨지고 찍는 것까지. 야, 아예 백두산 기술 다 흡수했는데요. 그냥 진심으로 덤벼라 이러고 있는.
얘네는 사이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맨날 치고받고 싸우대네 아주. 끝내주마. 우와 이발차기 이거 제가 오피셜인데 이발차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저 예 그 그만 아세요 여러분들? 거기 저기 뭐야 아 또 기억이 안 나네 저거 뭐 그 일본 그 저 뭐라 해야 되나 저기 오토바이 타고 폭주적 친구들 나와서 했던 만화 그 만화 이름 뭐죠? 아이씨 만화 이름 기억이 안 나. 그 주인공 이름밖에 기억이 안 난다. 마이키 북두이고 말고 마이키 있잖아요. 그 도쿄 리벤저스 마이키키랑 모션이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트위터에서 그 디렉터분이 이거랑 똑같은 거를 보고 막 그 원래 옛날부터 이런 미디어 매체물을 되게 좋아했다 이러면서 그거 보고 좀 비슷한 거가 마이키키가 나왔는데 그걸 모티브로 들어간 게 좀 그런 영향에서 받았다 뭐 영감을 이렇게 받았다는 글이 있었어요. 멋있다. 정말 따분한 시합이었어. 와, 화랑송우 분이 되게 목소리가 팔 저 이미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뭔가 2% 부족했는데 팔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